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오입니다. 남 얘기인 줄 알았던 바람난 유부녀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바람난 유부녀는 환향기 가득하고 화장도 천박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여자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저희 아내같이 평범한 여자가 바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저는 묵묵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며 가정생활에 충실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아이 많이 놀라셨죠? 아이 당연히 저희 가정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10여 년 전 동아일보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접 외도를 경험했거나 외도를 고민하는 기혼 여성이 전체 50%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니, 아내의 외도는 TV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희한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그 설문 이후에 10년도 더한 시간이 흘렀으니 세태가 어찌 되었을지는 여러분들도 저도 가히 짐작하고 남겠습니다. 한때는 남편들이, 야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잠깐 실수로 외도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뭘 이렇게 난리냐 하며 당당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었는데요. 이제는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아내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성들이 매매춘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기회만큼이나 우리 아내들도 핸드폰 앱만 설치하면 언제든지 낯선 남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널려 있고, 이런 환경이 흔들리는 우리 아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들의 외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 아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고, 예전에 007 같은 영화에서나 나왔을 법한 초소형 몰카, GPS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아내의 뒤를 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사 아내가 딴 놈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홧김에 머리채 낚아채해서 나쁜 년 죽일 년 온갖 욕을 퍼부어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통상적으로 바람핀 남편들은 가정을 깨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아내들 경우엔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독하게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자에게 섹스는 그냥 섹스 그 자체일 수 있지만, 여자에게 섹스란 상대방과의 모든 관계를 반영한 결정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아내가 다른 놈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아내의 마음까지 그 놈팽이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심했던 남편이 뒤늦게 죽이네 살리네 길길이 뛰어봐야 아내 입장에서는, 뭐 씨발 전에 잘할 땐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미친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내들의 외도가 무서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편들의 외도보다 훨씬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적지 않은 수의 남편들은 남편 구실을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불면증이나 심한 불안장애, 우울증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남편들이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온갖 추측을 하며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더해지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보복범죄로 응징에 나선 일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하죠? 아내를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죠. 자신의 결혼생활, 자식들의 미래, 아내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망쳐버린 찌질한 놈의 전형입니다. 우리 가련한 중년 남편 여러분, 지금과 같은 무미건조한 결혼생활을 함께 살 만큼 살아서 그런 거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리고 바쁜 직장생활을 핑계로 아내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고 해결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내를 외도 잠재군으로 밀어넣는 셈입니다. 아내들이 젊은 놈과의 섹스에 눈이 멀어 그 욕정을 못 참아 집을 나가 바람을 피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내에 대해, 여자에 대해 너무 모르고 계신 겁니다. 아내들이 바람을 피게 된 주된 원인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외롭고 인생에 대해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들이 배 나오고 머리 벗겨줘도 마음은 청춘이고 예쁜 젊은 찾아보면 여전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청춘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모든 여성들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우리 아내들이 아줌마라는 새로운 인류로 변해버렸지만 여전히 남편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원합니다. 여자 나이 40대에 접어들면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어 엄마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고 남편이란 작자는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죠. 더구나 아내들은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져 친구들, 동창들과의 모임도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놈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자상함, 부드러운 매너, 애정 가득한 눈빛, 내 상황에 대한 공감과 배려,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되었든 아내의 정신적 공허함을 해소하고 빈틈을 채워줄 만한 상대를 만나 불륜을 시작하게 되면 육체적 욕망에 분출해서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새 남자와 섹스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부드럽고 세심한 전의와 여자를 배려함에 이끄는 섹스를 통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받아보지도 못한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는 여자로 다시 태어나 사랑과 관심,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어 인생에 새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씨발, 좆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가 바람나면 새 남자에게 옷 사주고 차 사주고 돈이 없으면 예금 깨고 빚을 내서라도 다 해주잖아요. 이건 제비족에게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을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사람에게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퍼주는 겁니다. 마치 20대 때 우리 아내가 우리를 만나 사랑에 빠져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승부수를 던져서 우리와 결혼했듯이 말입니다. 어, 너무 멋있지 않아? 이해돼? 어? 이해돼? 이해되지. 좋아, 좋아. 두 번째로 남편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아내는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심드렁, 무미건조, 밍밍해졌는데도 중년 부부의 결혼 생활은 의례 그렇다 생각하며 아무런 노력이 없는 남편에게 기대를 잡은 거죠. 우리 남편들이 하소연할 때 자신은 가정에 충실했다 하잖아요. 그 충실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퇴근해서 제 시간에 집에 들어왔다. 다른 여자와 바람피지 않았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며 돈 벌어줬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라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성큼 다가선 중년에 휘청거리는 우리 남편들만큼이나 아내도 그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죠. 좀 이르다면 어떤 아내분은 40대 초반부터 폐경이라는 여성으로서는 실로 엄청난 시간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아내들의 정서와 고통을 어루만져 주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충실하다 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아내들도 공공연히 애인을 두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라면 그만큼 결혼 생활을 지켜내기가 힘든 세상이 됐단 얘기겠죠. 밖에는 늘씬하고 잘 다듬어진 근육질 몸매와 부드러운 말솜씨로 우리 아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놈들이 즐비합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애인 있는 거 적당히 눈 감아주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행복한 인생 후반전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아내를 집 밖에 우글우글 대는 늑대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우리 남편들은 지금부터라도 마음 고쳐먹고 살가운 남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항상 호호하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파홍의 원더풀 인생 후반전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